이건 꽃향기 뭐예요? 아, 이거 꽃향기 아니에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제 향수예요. 아 그래. 이거 자 맡아보세요. 좋아하시장.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좋아하시장에 왔는데요. 여기 왜 왔을까요, 우리가? 저희 이제 화이트 데이가 다가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탕 부케. 네. 사탕 부케로 조화로 이렇게 이쁘게 조화로 이렇게 한번 뽑는 의미. 사탕 부케가 뭐냐? 사탕 부케는 또 사탕이랑 꽃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든 게 사탕 부케. 그걸 만들어서 또 어떻게 하냐? 저희가 먹죠. 아, 서로 교환인가요? 그럼 이 사탕 부케를 누구에게 주느냐? 네. 누구에게 드리느냐? 네. 바로 저희 고객분들입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 꽃을 구하러 한번 떠나볼까요? 함께 네. 가시죠! 아 근데 조심히다라며 조화가 되게 좋아해요, 평화 같다. 그쵸. 진짜 평화 같아. 조심히다로 요 멀리서 보면은 그냥 생화 같은데 만져보면 좋아요. 아니 여기 꽃 여기 이거 얼마요? 와 징그럽다. 이거 얼마요? 징그럽다. 이거 얼마요? 이거 3,000원. 징그럽다 뭐야? 잠깐만. 그 동충하초 동충하초 맞죠? 아 뭐야? 말을 못해. 네, 선생님이 지금 이상한 동충하초 아니에요? 사상한 거지. 난만한 거. 볼 수 있어. 보겠어요. 형님 저는 이제 봄이잖아요. 네. 그래서 벚꽃으로 이렇게 그래요? 형 뭐가 꽃이게요? 너가 이게, 꽃이에요. 이게 꽃이야. 꽃이지, 이게 꽃이지. 아니, 꽃이 안 보이는데? 아! 와 진짜 너무하다. 여기 어떠십니까 선생님들? 여기 괜찮네요. 선생님들 여기 어떠세요? 여기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개구리 소년 빰빠밤 릴리리 개구개구 릴리리 무지개. 아 근데 우리 빨리 여기서 잡시다. 아, 예. 사장님 이쁜 게 굉장히 많아요. 오 이쁘다. 예예. 이게 비 맞으면 안 돼요? 네. 아, 하루면 되나? 안 될게. 연애 딱. 근데 그걸로 부케를 만들 수 있어? 영원한 사랑. 나 이게 이쁜데. 영원한 사랑. 저는 딸기? 저는 약간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그거 스트로베리라는 제가. 꽃이 있어요. 제가 어제 드라마 보다 알았거든요. 아, 네. 이거 굉장히 이쁘네. 이쁘네. 이게 벚꽃이래. 아 진짜? 이게 벚꽃이라고요? 아니 안개꽃 안개꽃. 와 안개꽃 진짜 이쁘다. 안개꽃은 또 드래곤플라이래. 드라이플라워? 드래곤플라이. 아, 안 해줘. 아유. 선생님 빨리 골라보세요 한번. 보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저는 드라마 촬영 그거. 아 드라마 촬영 그거. 민망하다. 저는 안개꽃으로 하려고요. 되게 예쁘네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장미 종류예요. 장미 종류예요? 네. 근데 주황색 장미예요? 네. 술은 아 고민되네. 이쁘다. 정열.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 연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연꽃 아니에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아닌가? 연꽃 같은데? 저 약간 아, 자약번들? 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오 괜찮네요. 아 빼세요. 아 지금 다 된 밥을 못 부르신 거죠. 소수국과 벚꽃의 만남입니다. 그죠? 뭔가 좀 이렇게 포인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네, 저희가 이렇게 다 꽃을 골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 되게 예쁜 거 많이 고르셨네요. 소연이 형, 소연이 형 혹시 그 뭐야 화관 만드시는 거 아니냐? 예쁘죠? 어, 되게 예쁘다. 야생 느낌. 지금 상호는 마법사가 되려고 이렇게 메이지 무기를 스태프야, 스태프. 저는 이거 비상식량으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네. 만들러 한번 가볼까요? 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야! 어, 내 손에 왜 매치가? 어, 내 손에 왜 사탕이? 어, 내 손에 왜? 아, 상식으로 빨리 해준 거야? 아, 저 이거 순간 이동하다가 이거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혼자 아프리카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근데 상희 형 옷이 바뀌었다. 상희 형 오면서 옷 갈아입는 거 저 봤어요. 진짜 그런 거 없던데? 네, 진짜. 아무것도 없던데? 좋았어요. 자, 자, 이제 조금씩 하죠. 스스로 말해서. 네. 이게 근데 만들 때 그 규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규칙이죠? 아무거나 하자는 거. 저희가 수익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네.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만드는 게 규칙입니다. 집중을 해야겠네 그러면은. 어때요? 뻔했나요? 네. 맞아요. 너무 뻔해가지고. 근데 가치도 없었어요. 너무 뻔해가지고 뻔뻔했어요. 뻔뻔. 재미있네. 자,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아, 그럼 저는 먼저 추파춥스부터 고를게요. 저도요. 아, 랜덤이야! 야! 아니, 나 먹어! 아니, 근데 지금 다들 배고프잖아요. 예. 네. 우리도 먹으면서. 에이! 에이! 먹고 있었어요. 배고프니까. 에이! 어. 자, 스누퍼베 그 뭐냐, 그거 하죠. 뭐야? 스누퍼베 고등 래퍼. 아, 고등 래퍼 요즘에 핫하잖아. 그쵸. 저희는 이제 스누퍼베 대딩 래퍼 하죠, 대딩 래퍼. 여기 다 대학생이잖아요. 추파춥스. 에이. 너무 맛있지? 호흡 하면 호식이 치킨. 너무 맛있지? 닭다리. 리 하면 리자드. 너무 멋있지? 지나가리자마. 아, 아 근데 이거 사탕 어떻게 나요? 이거 이렇게 입는데 그냥? 사탕이요? 아, 봐보세요. 잘 보세요. 세빈 씨 잘 자, 빨대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스태프분들이. 아! 여기다 꽂아요. 아! 아, 이거구나. 아! 세빈 씨! 아, 진짜요? 네? 넣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네. 아니? 아, 왜 제 가져온 사람을. 네? 저는 오늘. 네. 뭐 만드는 거야? 어떤 캐릭터를 만들 거냐 하면은. 네, 그 캐릭터. 사탕 북 캐릭터? 네, 사탕 북 캐릭터. 네. 이 나무로 말하자면. 언성이 높아지셨네. 네. 도그우드라고 네. 개나무라는. 우와! 우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방금, 이거 엄연히 방금이다. 진짜 이름이. 아,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도그우드야. 네. 이 흰 색깔은 순수를 나타내요. 그래, 아, 강아지처럼 되게 귀여워요. 근데? 순수한 사랑을 제가 한번. 아, 순수한 사랑. 사탕도 이렇게. 어. 빨간 것만. 아니, 딸기만 어디 갔는지 다 저기가 있어. 아까 다 골라왔어. 아니, 딸기만 좀 먹어보라고 했더니. 잘했다. 와, 네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 기대해 주세요. 어, 근데 되게 이쁘네요 꽃이. 어, 아름답다. 괜찮네요. 딸기 맛이 없. 자, 다음 태웅 씨. 네, 저는요 안개꽃 안에 이 포인트를 제가 줬거든요. 어, 어떤 포인트를? 이런 포인트요. 아, 네, 그 꽃 이름이 뭐죠? 아, 저거 제가 그거 할 때 쓰는 건데. 저 이거지. 수세미인가요, 수세미?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묶은 다음에 이제 사탕을 첨가할 생각입니다. 첨가요. 네. 식도 첨가인가요?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첨가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쵸? 아, 네. 좋네요. 아, 진짜? 이것도 먹는 건가요?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살짝이요, 살짝. 젤리네. 설탕. 세빈이는요? 예, 세빈 씨. 네. 이번에 새로운 부캐를 만드신다고 네,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부캐인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저는 일단 네. 이 주황색 장미를 골랐습니다. 어? 오. 주황색 장미의 뜻은 뭐죠? 주황색 장미는 또 수줍음 그리고 오. 또 첫사랑 이런 느낌이죠. 아, 저 세빈이 머리랑 비슷하다. 네, 맞아요. 아직 첫사랑을 못 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첫사랑은 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지금 첫사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블루베리 보이시죠?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의 꽃말은 뭐죠? 아, 블루베리의 꽃말은 너의 건강을 빌어요. 아사이베리가 네. 더 좋은데요? 블루베리는 맛있어요. 스트로베리 없나요?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우리 네. 수인분들이 이걸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수인분들의 그 달콤함을 위해서 저는 사탕을 더욱더 많이 넣겠습니다. 건강 노력, 물량 공세. 질분한 양이죠. 네. 자, 우성이 형은 어떻게? 아, 저는
이제 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봄을 상징하는 벚꽃을. 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네요. 이게. 네, 지금 이거 우리 뮤비에 썼던 그거 아니에요? 이거 저만 유일하게 생화죠? 네? 무슨 소리? 거짓말하지 마요. 아 그리고 이제 조금 벚꽃만 있으면은 조금 네. 심심할까봐 조금 이제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아이를 조금. 와 이거 무슨 꽃이죠? 무슨 꽃인지는 이게 많이 수국화 아니고요. 수석화인가? 그래서 아 진짜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뻐서 샀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쁜 부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부케는 이뻐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소연이 형은 그냥 뭐 지금 밖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약간 내추럴한 느낌 있잖아요. 아, 그래 약간 제가 꽃이 그 사장님께서 약간 트렌드한 요즘 추세라고 하셔가지고 아 진짜? 제가 또 트렌드한 거 좋아하잖아요. 꽃 좋아하시잖아요. 저 어플립 저거 주랑이 공원에서 뭔지 알죠? 요즘 추세 요즘 추세 공룡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요즘 추세인 거 알죠? 와 이거 공룡들이 먹는 거 같아 이거 그리고 약간 저는 사실 좀 약간 로맨티스트라기보다는 네. 좀 약간 정열티스트 시골스러운 그런 약간 그냥 순수한 약간 소나기 그쵸? 그런 남자 있죠 잠시만요 소나기 소나기 말씀이 안 맞는 게 트렌디함을 시골 트렌디한 시골 지금 시골 지금 시골에서 트렌디하지 무슨 발언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적도 소년도 아, 그렇죠. 저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들꽃으로 한번 꾸며보려고요 상일이는 네, 갑자기 그렇게 금 넘어가 있네 무슨 꽃인지 몰라 주차? 자 먼저 저는 꽃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이거 바로 태현이 형 페이스텔 어 와 회초리인가요 회초리? 오 죄송합니다 향나무 같이 생긴 거라 향나무 아니에요 이거 근데 되게 허브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거 아시죠 이제 그 무당분들이 나가라! 아니 왜 어딜 나가 나가라? 이런 나무들도 이렇게 샀고요 네 이거 장미 장미 진짜 귀엽게 생긴 장미 어 상이라고 네. 진짜 잘 어울리는 거 많이 샀네요 엄청 귀여워 이거 장미 아 근데 아직 다 못 폈네요 앙증 맞다 아니 원래 아, 다 핀 거예요? 이게 아, 꽃이 짰구나. 이게 품종을 개량해서. 다 핀 것도 있고, 안 핀 것도 있는데. 좀 작네요. 혹시 내부에. 오히려 이게.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기다려. 자,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바로 보자마자,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네. 좋네요. 그리고, 이거. 이 꽃, 이 꽃은. 냄새 꽂아. 네. 라플레시아가 되기 전.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네. 프레들이 필요하네, 프레들. 이거 약간. 저랑 닮았는지 그 가게 아주머니가 추천해 주셨어요. 그것보다도 약간 직감적으로 딱 마주쳤을 때 그 느낌이 왔잖아요. 아, 솔직히. 그쵸. 근데 되게 저 꽃을 보면 되게 수수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수수해요. 개인적으로 아직 네, 네. 이름 하나씩 지었습니다. 지금 스태프분들 빠져났어요. 저는 만들 때부터 맞죠. 이름이 정해져 있었어요. 뭐죠? 뭐죠? 워리어? 매지션? 메이스 이거 메이플스를 캐시 때 말이에요. 메이플스를 캐시 때 했단 말이에요. 스태프 아니에요? 스태프 공격력 플러스 10 이 꽃에 꽃말을 담아서 저는 순수한 사랑으로 지었어요. 이름 이쁘네요. 순수한 사랑 이쁘네. 전 또 이걸 어떻게 지었냐면 블루베리? 또 블루베리가 현명한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너와 블루베리 한 모금 하고 싶어. 여러분. 어우 좋아요. 그러면 너와 블루베리 한 모금 하고 싶어를 줄여서 너블 한 모. 너블 한 모. 너블 모 어때요? 너블 모. 너블 모. 너블 모. 너블 모. 뭔가 스킬 이름 같고 좋네요. 너블 모. 네 상일이 형. 저는 냄새꼬의 정열. 아니에요. 오.
어 근데 잘 만들었다. 아 근데 어 이거 진짜 도롱뇽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도롱뇽 디테일이 살아. 아 근데 세코의 정렬입니다. 그 이 빨간색이랑 이 흰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그래? 어, 진짜 잘. 장일 형은 미적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이런 거 잘하는 거 같아. 받아줬어요. 네 저는 네. 트렌드한 걸 살짝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트렌드 인 컨트리. 아 근데 수현이 형 거 보면은 화관 같아요. 화관. 네? 막 결혼식장 때 신부들이 쓰는 그런 화관 같아. 근데 이거 화관. 화관. 트렌드 인 컨트리. 화단이라고 해서 제 위에 있는 건 아니죠. 화관. 네, 컨트롤 무시해야 돼요? 아니, 아니 근데 되게 내추럴하고 좋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사탕 넣었어요, 근데?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진짜 똑같죠? 사탕이 진짜 똑같아. 먹이는 거야, 나? 아니, 좋아서. 아, 너무 잘 만들어서. 네, 저는 분홍색 안개꽃이잖아요. 네. 그냥 저의 마음을 담아서 태웅꽃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줄여서 웅꽃. 웅꽃 하겠습니다. 웅꽃. 네. 네. 아 저는 벚꽃을 많이 이용했잖아요. 네. 이제 여의도 벚꽃 축제. 네. 아, 여의도 벚꽃 축제. 아, 근데 그게 약간 불꽃 그게 떠올라요. 네, 폭죽. 그, 네. 그러니까 여의도 벚꽃 축제. 어, 좋네. 괜찮게 지었네. 이거 괜찮아. 여의도 사기예요? 네, 여의도에서 사온 거예요. 내 꽃 이름이 아니고 막 아이스크림 이름 같다 같이. 오. 그러니까. 혹시 베스킨라빈스. 트렌딩 컨트리. 맞아요. 맛있어. 아, 뭐야 이거? 맛있어요. 미국인 아이스크림. 이름 진짜 너무 잘 지었어. 트렌딩 컨트리. 아, 잠깐만. 웅꽃은 트렌딩이 아니고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잖아. 왜 맛있는 맛일 수도 있지. 근데 네,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드리느냐? 네, 어떻게 맞아요. 드리죠? 아, 이거 어떻게 드리냐? 저희 공식 팬카페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네. 제일 중요하네. 근데 화이트데이로 네. 네. 오행시를 하는 건데 네. 그게 그냥 오행시냐? 아니죠. 저희 스누퍼가 있었던 일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연 그 사연들을 모두 모아서 네. 바로 그 저희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그걸 추첨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화이트데이의 이제 오행시인데 네, 그 오행시의 주제가 저희와 함께했던 추억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또는 와. 자기의 진짜 감명 깊었던 추억들. 근데 사실 저희와 추억이면 좀 더 감명 깊게 이렇게 저희가 가산점 있어요. 가산점.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채점하거든요. 네, 맞아요. 되게 궁금해요. 네. 저희가 실천해요. 네. 발표는 저희가 V앱을 통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글 보이시죠? 네. 네. www. 네, 저희 스누퍼의 공식 팬카페 여러분들 오셔서 이벤트 참여도 하시고 저희 사탕 쿠키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호! 네, 3월 14일 여러분들 해피 화이트데이! 트렌드 인 컨트리. 여의도 벚꽃 축제를 가져가는 포코의 청렬.